뭐 이분들은 그냥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여쭤봐도. 네. 최두종 씨랑 하이라 씨. 잘 알죠. 뭐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라고 하는데. 네. 진짜 인꼬인가요? 궁합이 좋아요? 그냥 우리가 합으로만 보자면 합이 잘 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요.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내요. 한쪽이 최수종 씨가 화를 내면 하이라 씨가 가만히 있고 하이라 씨가 화가 나면 최수종 씨가 화를 잡아줘. 그러니까 서로가 이 잡아주는 역할을 되게 잘해. 그러니까 한쪽에서 화를 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시큰둥하고 바라보는 거고 서로 내가 보기엔 서로 불불이에요. 성격이 불 같아. 하이라 씨도 겉으로 놓고 하이라 씨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좀 자기에게 되게 빠르고 막 무언가 안 되면 막 미치고 이런 성격이고 또 최수종 씨도 자기가 조금 도전적이고 조금 그런 성격이 있는데 서로가 불불이니까 서로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아니까 사는 거 있죠. 왜 아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준다.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 말이고 이벤트도 잘한다 그러잖아요. 그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화 좀 이렇게 많으니까 이벤트성 이런 마누라한테 이런 걸 좀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난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.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조상에서 잡아주는 건 있다. 그 두 분이 더 괜찮다? 그러니까 네, 내가 봤을 때는요. 성격이 맞지는 않아요. 근데 서로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너가 세면 나도 세냐 이러면서 그냥 서로가 쉽게 우리가 지랄할 때 한쪽은 가만히 있고 또 한쪽 지랄할 때 한쪽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산다 그러거든.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자손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부부가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조상에서 70편 40편 조상에서 그래도 연결 그러니까 사주가 맞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거의 다 뭐 못 산다 아니면 헤어져라 그런 말 하겠지만 조상에서 잡아준 연줄 때문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.